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. 차렷, 선생님께 인사. 감사합니다. 저기 파페야. 오늘 자전거 타고 왔어? 어. 그럼 나 집에까지 좀 태워다 줄 수 있어? 포포가 파페한테 자전거 태워달라는 거 들었어? 웬일? 왜 자꾸 포포는 파페랑 친하게 지내는 거야? 그러게 말이야. 나 좀 태워줘.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. 싫어. 세상에, 열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. 포포야,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다. 엄마가 선생님께 전화드리고 올게. 오늘 내가 좋아하는 미술 수업 있는 날인데. 저기 파페야. 오늘 자전거 타고 왔어? 그럼 나 집에까지 좀 태워다 줄 수 있어? 어제 집에까지 태워다 줬음 오늘은 안 아팠을 텐데. 수업 끝났겠네. 친구들은 전부 집에 갔으려나? 누가 장난치는 거야? 보포야! 파페? 파페야, 네가 웬일이야? 포포야, 어젠 뭐라고? 미술 시간에 너 없어서 내가 오늘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아냐? 짝 얼굴 그리게 했는데 너 없어서 난 아무것도 못 그렸잖아. 뭐, 너 지금 그거 따지러 여기까지 온 거야? 그래, 솔직히 말해봐. 너 꾀병이지? 아프지도 않으면서 학교 안 나온 거지?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? 아니거든. 나 진짜 아프단 말이야.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았고 지금까지 누워있었어. 거짓말. 간다, 꾀병쟁이. 내일 보자. 앞에 너 진짜 너무해. 너랑 절교해. 내일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짝 바꿔달라 그럴 거야. 바보. 바보! 파페야, 너 정말 그 말하려고 온 거야? 그렇잖아. 겨우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서 물으러 오는 게 말이 돼? 그게... 뭐 그것도 물어보고, 그리고 남도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겸사겸사 온 거지. 그럼 나 간다. 아, 맞다. 무슨 전화기 넘어 들리는 기침 소리가 그렇게 크냐? 자. 근데 기침 소리만 컸지 보니까 완전 멀쩡하네. 이거 꾀병이었지? 그치? 그럼 나 간다. 팬 여전하구나. 팬 항상 그런 식이었다. 내가 얼마나 아픈지 궁금해 왔으면서도, 우리 집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서 왔으면서도 그렇게 휑하니 돌아가 버렸다. 감기는 나의 몸을 아프게 한다. 어지럽고 콧물이 나와 무척 귀찮지만 누군가 아주 먼 곳에서 나를 기도해 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은 오히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. 감기와 사랑이 같은 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저리게 다가온다는 것이다.